무릎 통증이 좀 심했고 일이 좀 이렇게 많이 하고 피곤할 때만 더 아팠어요. 길을 걸다가도 한쪽 다리는 완전히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을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이번 훈련하면서 이게 무릎 통증보다 관절이가 그 통증은 더 심한 거예요. 더 아픈 거예요. 제일 힘들 때는 어떨 때 힘든가? 공 굴리면서 돌 때. 돌 때 이 다리 많이 힘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른쪽 힘 줘야 되니까 오른쪽 관절이가 많이 힘 받으니까 너무 아픈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. 주일날은 꼭 목자님 악수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갖고 또 다른 차에 나와서 기도도 하면서 회개하시고 또 준비했죠. 목사님 쭉 지나가시면서 나와 손을 딱 마주칠 때 그래 멈춰서면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. 그 순간 나는 꼭 치료받았다.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. 그냥 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.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엔 꼭 나는 잘 뛸 거라고 공을 잘 굴릴 거라고 수련회 가서 뛸 때는 아무런 통증도 없었어요. 잘 뛰었어요. 지금 뭐 일하는 데도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지금도 뭐 건강한 몸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수능 가기 전에 우리 공굴리 같이 나갔거든요. 근데 두 주 지나서 어느 순간에 이 내가 이제 오른 왼쪽 다리가 쫄더라고요. 이제 뼈 마디마디 어느 뼈나 이제 다 통증 나는 거예요. 그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자지 못하게 아팠어요. 원장님이 은사집회 참가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은사집회 마지막 날에 이제 원장님이 기도했을 때 마음이 이제 후끈해 나면서 시원한 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튿날 그때부터 내가 뛰는 게 전혀 이제 다리가 아프지 않고 뛸 수가 있었어요. 원래는 통증 나가지고 뛰자면 이 기운이가 아래 발인데 다 내려가서 몸이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더라고요. 근데 기도받은 후에 이제 온전히 걷게 되더라고요. 마음대로 뛰어도 상관없었어요. 사랑하는 아버지, 주님, 목사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목사님, 우리 부부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